안녕하세요. 송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이지훈 간호사입니다. 임신을 하면 건강한 아기를 출산하기 위해서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지 많이 신경 쓰이시죠? 그래서 오늘은 임신을 하면 어떤 음식을 언제 먹어야 할지 산모의 현명한 영양 섭취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임신 후 산모의 영양 섭취가 중요해서 잘 드시고 싶지만 실상은 어떠신가요? 임신 초에는 입덧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임산부들 많으시죠. 임신 초에는 호르몬의 영향과 심리적인 영향으로 대부분의 임산부가 경험하는 흔한 증상인데요. 입덧으로 인해 식생활이 흔들리는 임산부들에게 팁 한 가지 드리자면 공복 상태가 되며 울렁거림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소량씩 자주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향기 강한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은 피하고 물은 충분히 마시도록 하는 것이 좋아요. 또 자기 전에 우유 한 잔이라든지 간식으로 간단한 크래커 탄수화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실천해 보세요. 임신 초기에는 태아의 중요한 장기가 형성되는 시기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이 시기에는 특히 엽산을 섭취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많은 영양소 중에 왜 엽산을 섭취하는 게 중요할까요? 엽산이 중요한 이유는 엽산이 부족하면 태아의 신경관 형성에 장애가 생겨 신경관 결손 등의 기형아 출산이라든지 유산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임신 12주까지 엽산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 그러면 엽산이 많이 함유된 식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엽산이 함유된 식품에는 녹색 채소, 키위, 귤, 딸기 등 과일류에 있어요. 그런데 식품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보충제 복용을 권장하는데 보건소에서 엽산제를 지원하고 있으니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임신 중기로 가볼까요? 임신 중기에는 태아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영양소가 골고루 포함된 식사를 해야 하는데 중기에는 단백질 요구량이 임신 초보다 증가하기 때문에 섭취량을 점차적으로 늘리시고 매 식사마다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함유된 고기, 생선, 달걀을 반찬으로 섭취하며 유제품을 간식으로 섭취하는 것도 좋아요. 중기에는 특히 태아하고 태반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로 임신 16주부터는 철분 요구량이 증가하는데 이 시기에 충분한 철분 섭취를 못하면 철결핍성 빈혈과 면역력 감소가 생겨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철분이 많이 함유된 식품은 무엇이 있을까요? 철이 많이 함유된 것은 간이나 굴, 육류, 견과류 등이 있어요. 철분도 엽산제와 마찬가지로 식사만으로는 충족하기가 어려워서 보충제 섭취를 권장하고 있으며 보건소에서 철분제도 지원하고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철분제는 어떻게 복용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우선 16주 이후부터는 철분제를 먹는 것이 좋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먹어주어야 효과가 있어요. 또한 철분제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공복 시에 복용하고 비타민C가 많이 함유된 오렌지 주스와 함께 먹는 것이 좋은데 여기서 단 메스꺼움이나 더부룩한 위장계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식후에 복용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커피, 홍차, 녹차 등에 포함된 탄닌 성분이 철분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복용하기 1시간 전후에는 커피나 녹차, 홍차 등은 되도록 먹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아요. 임신한 후에도 커피만은 포기 못하시는 임산부는 꼭 기억하세요. 임신 중기의 칼슘은 태아의 뼈 형성에 필수적인 영양소로 칼슘 섭취가 부족하며 산모한테 축적된 칼슘을 이용하기 때문에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해야 산모의 건강도 잘 지킬 수가 있어요. 칼슘 섭취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고 손쉽게 먹을 수 있는 우유, 치즈, 멸치 등이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임신 후기인데요. 임신 후기에는 규칙적으로 적정량의 식사를 해야 하는데요. 자궁이 커지면서 위를 압박하여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소량씩 자주 음식을 섭취하도록 하시고 간식을 활용하되 당류를 과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임신 후기의 단백질은 모체의 조직 합성과 태아의 발육에 필요한 영양소로 임신 후기에는 더욱 중요한데요. 임신 중기 때보다 더 추가 섭취해야 하며 고기, 생선, 달걀, 콩 등을 통하여 매 식사마다 섭취하도록 하세요. 지금까지 임신 중 필요한 영양 섭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건강한 산모와 태아를 위하여 모두 현명한 영양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